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여러분,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나요? 이거요? 나를 고통스러운 맛. 사우나에 왜 들어가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사우나야. 젤리 롤방 끝니. 뱀수한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어? 여자가 저기 있었네? 몇 시까지 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몇 시에 끝날 것 같아요? 여성분 구하는데 밧줄 하나 아깝지 않다. 무슨 빡종입니까? 여러분 저... 아 뭐야 이거. 안구에 그냥 아씨 이렇게 있었네. 타는곰님 별부사 한 개 팽할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오늘 안심 1시부터 했는데 이거 피곤한데 큰일났다. 괜히 내가 미쳤나봐요. 내가 이걸 왜 하겠다고 한거지? 상점에 털까? 캔초 좀 살짝 나갔다고요? 괜찮아질 겁니다 이제. 캠 잘 보이시죠? 이런 거는요 루비는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냐고요? 로프로 이렇게 카운터를 쳐오면 됩니다. 화살을 광바람이니 배부산 게 팽가 감사합니다. 저는 피지컬이 되기 때문이죠. 이래도 제가 못 깰 것 같아요? 3투 안에 깨죠. 아 좋습니다. 3투 안에 깨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어떻게 먹냐고요? 여러분 제가 상점 터는 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점을 이렇게 터는 거다. 잘 보세요. 딴 클라스 있게 텁니다. 저 점프 폭탄으로 어그로 끌고. 참 쉽죠? 상점. 이런 건 처음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피지컬이지. 폭탄 같은 거는 뭐 한 번만 쓰면 되고요. 제트백 아주 좋아. 뭐야 왜 안 나와 화살. 안 나오면 뭐 버리죠. 풍월령님 잘하시죠. 오래 하셨는데. 저는 푼내기지만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말이죠. 야옹 가자. 풍님 잘하시죠. 상점 아저씨를 적대시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몇 시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 몇 시까지 할까? 클리어. 아니 초반에 제트팩을 먹었기 때문에 시작은 좋습니다. 돈은 이제 필요 없군요. 어 점착폭탄까지. 점착폭탄 거미 좋아. 외쳐젤리가님 59개 감사합니다. 땡큐. 상당히 금방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 아저씨 2명 게이까지 있고요. 상점 아저씨 폭탄 많이 가져오죠. 노예 팔고 있나? 폭탄이 없지? 폭탄이 중요합니다. 폭탄이. 그래서 상점 아저씨는 그냥 밟아서 죽이면 되긴 하는데 갑자기 올라오진 않겠지? 왜 이래 이거. 우회를 죽이는 상점 아저씨. 일단은 게이를 데려가죠. 라이프는 어느정도 있어야 되니까 돈은 필요 없지만. 네, 폭탄 하나 써가지고 폭탄 한 개로 되겠다. 여기를 뚫도록 하겠습니다. 가제는 안 건드려도 돼요. 뒤쪽을 보이기 때문에 굳이 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게이. 게이는 그냥 떨고 주면 돼요. 여기다 버리면은 뭐 알아서 들어갈 겁니다.
저기 상점 아저씨가 입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혀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밟아주면서 들어가면 돼요. 아까 그 폭탄 같은 거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밟기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참 쉽죠? 바로 가자. 아 뭐야 이거 아저씨 이거. 노예가 뺏었다 총을. 우리 편인가? 아군이지 너. 오케이 샷건 들고 아저씨 죽여 할배. 할배 죽여버려. 참 잘해서 총 잘 뺏었다. 상점 아저씨가 어디 있는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저씨거든요. 노예가 딱 보입니다. 총을 바칠 것 같아요. 이 총은 멀리 버리겠습니다. 노예가 총을 아저씨한테 줄 것 같아. 죽어가지고 총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꺼져 이제. 상점 아저씨 거미줄에 갇혔군요. 거미줄에 갇힌 아저씨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죽어 영감탱이. 죽어 버려 진짜. 재수없어 죽어. 상점 아저씨가 매우 안좋은 위치에 있는데요. 무서울 거 없습니다. 가시에 찔려서 죽을 운명이거든요. 좋아 스콜. 넥스트 게임. 두 번째 맵이군요. 여기서 앵크를 먹어야 됩니다. 아 이거 뭐야. 희생의 재단이 구석에 있었는데 못 봤어. 자폭거미가 터뜨렸네요. 일단 여기에 있나 봅니다. 뭐가 있냐 보냐고요? 바로 비밀 상점 말이죠. 거미줄 때문에 발사가 안 되겠지. 부메랑 죽어버려. 죽어. 조심해서 가야 돼요. 아무리 봐도 여기는 없는 것 같죠? 비밀 맵이에요. 비밀 맵이 없는 것 같아요. 죽어. 두꺼비 죽어. 멍멍이. 벌레 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레 맵 어렵냐고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설마 여기 있겠어? 벌레 맵은 아이 뭐야 이 박쥐 이거. 상당히 어려운 맵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는데 저는 금방 클리어합니다. 일단 개를 여기다 두고요. 샷건이랑 멍멍이를 같이 배달해야 돼요. 눈알이 안 반짝거리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네요. 여기는 저는 좀 많이 깨봤습니다. 벌레 맵을 한 두세 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벌레 맵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벌레 맵에서 칼을 얻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얻고 샷건으로는 데미지를 못 줘요. 하지만 제트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맵은 좀 더럽구만. 아 큰일났다. 샷건을 천천히 가져옵니다. 침착하게. 아씨 어려워. 샷건을 버려야 돼요 일단. 샷건이 여기 뚫기엔 별로거든. 좋았어. 굿. 여기서 파밍을 주로 해야 됩니다. 파밍. 여기에 폭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파밍을 잘 해주세요. 사진이 필요 없고요. 개이도 필요 없습니다. 아이 뭐야 이 두꺼비 새끼 이거. 아래쪽으로 가야 되네요. 아 일단 샷건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샷건은 여기 내려가기가 더 힘들어요. 아 뭐야 이 벌레들. 천천히 천천히. 샷건을 버립니다. 필요 없어요 샷건.
점차 포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어렵게 가진 않을 것 같네요. 빨리 내려가야 돼. 여기 아래 칼이 있죠. 이게 기본 무기를 바꿔주는 아주 좋은 칼입니다. 모든 게 한방이죠. 이런 것들도 다 한방 쓱싹입니다. 장미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대로 쭉 내려갑니다. 다 없애주고요. 저도 몰랐는데 염라대왕이 한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들르게 된 겁니다. 원래 들를 생각이 없었어요. 아직한 나무 먹고 싶은데. 핫! 무슨 유령이 나올 텐데 빨리 깨야 됩니다. 빨리.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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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굿! 신캐릭터 얻어주고요. 외처 탈모관님 감사합니다. 생각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잖아! 죽어주시고 할아버지. 깜짝 놀랐네 할아버지. 채권은 내가 챙기고 갈게. 아 깜짝이야 이런 데까지 왔어? 지독한 영감아. 설마 여기 죽진 않겠죠? 굿. 굿. 사건까지 챙겨주면서 다음 맵으로 가줍니다. 벌레 간단히 클리어해주고요. 키보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비밀 맵이 있겠죠? 설마 1탄에 있진 않았겠지? 반짝거리진 않아요. 설마! 왜 안 반짝거리죠? 폭탄구. 왜 안 반짝거릴까요? 설마! 아, 왜 안 죽어, 이거? 물고기가 안 죽네. 그냥 버립시다. 엉망구. 영감탱이다. 벌레 깼어요. 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영감은 절 못 죽여요. 근데 왜 비밀맵이, 비밀맵이 몇 다시 몇 붙어 있죠? 지금 여기가 1-2 같은데 3까지 있나요? 벌레맵 깼죠? 비밀맵이 안 보여. 블랙마켓. 4까지 나와요? 감사합니다. 벌레맵 간쪽이 설마. 아니 벌레맵 깼는데 어디 갔어? 아 나 이런 젠장을. 온 김에 우주선 맵이 나가볼까요 그냥? 아 잘 깼는데. 넘어갔나봐요. 우주맵이 나가겠습니다. 아 되게 좋았는데 스타트 지옥맵을 못 가잖아 앵크가 없으면. 그냥 깨는 가격은 제트팩도 없고. 이게 다른 맵을 가는 게 좀 그래요. 비밀맵이랑 겹쳐 잡고 다른 맵이 잘 찾아야 돼. 그래서 우선 맵이나 가보죠. 폭탄 12개. 아 근데 좋은데 의미가 없어. 샤누아루리님 몇번 슈발기에 감사합니다. 맵이 어딨지? 여기 있네요. 들어갑니다. 안녕. 어! 안녕? 죽을 뻔했네. 돈 내야 됩니다. 스팀 게임이고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뭐야 이 젠장. 앵크가 없어요 근데. 지옥 까다로워. 지옥 가는 게 너무 까다로워. 우주선 맵 어딨지? 우주선 맵? 상점 아저씨 선빵. 이거 그냥 폭탄 다 챙겨주지.
여기에야만 있겠죠, 우주선 맵이. 이제 죽어도 되니까 이거만 연마대왕은 실패입니다. 여기나 깨보죠. 우주선 맵은 저도 못 깨봤어요. 상당히 어려운 곳이거든요. 템이 좋아서 워낙에. 와 엄마 죽었다. 저 빡세. 라이프 2로 클리어하기 좀 힘들죠. 근데 어차피 앵크를 못 먹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판이었어요. 앵크를 못 먹어서 의미가 없어. 화살 같은 거 간단하게 막아주고요, 채찍으로. 야, 근데 벌레 맵 들어왔는데 거기에 앵크가 있었나봐. 거기에 앵크가 있었나봐. 저런 화살은 저한테 통하지 않죠. 그냥 채찍으로 무난히 막으면 됩니다. 화살은 나한테 통하지 않지. 자, 파밍이나 좀 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앵크를 살 수도 있어가지고. 저장이 안되는 로그라이크류 게임입니다. 죽으면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매우 더러운거지. 밤에 가면 되겠다. 벌레맵 들어가면 2-4 스테이지로 나온다고요? 아, 그런거 같아요. 벌레 맵은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레 맵은 3-에도 나와요. 아니 이런? 죽어라 거미야. 아니 이 미친 거미가! 큰일 났다. 잡아야 되는데 이거. 검착 폭탄이 난 필요해. 시간 좀 들이더라도 잡겠습니다. 잡아야 돼요. 아 죽어 그냥 이 자식아. 어 뭐야, 폭탄 맞아서 죽었네. 제트팩 열쇠도 있네. 열쇠도 있잖아. 이거는 좀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이걸로 가져가서. 아 스타트는 좋아요. 자리가 매우 거지 같은데 점프 폭탄 사건 집어가지고 패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서 점프하면서 폭탄을 던지고 할아버지 밟아요. 그 다음에 사건을 들어서 할아버지 쏘면 됩니다. 참 쉽죠. 타닷 탓탓탓탓. 참 쉽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열쇠 찾으면 돼요. 열쇠 멍멍이네. 멍멍이 제물로 바칠까? 제물로 바쳐야겠다. 멍멍이 킵. 열쇠 여기 있네요. 열쇠도 겟. 멍멍이도 겟. 보내고요. 들어가 멍멍아. 이거를 들고 그럼 할 수가 없네. 재물 바치고 싶은데. 바치지 말죠. 재물 재물 없어도 돼. 샷건을 마저 가져옵니다. 샷건. 다른 템은 없지? 오케이. 뭐. 폭탄이 한 개인 게 조금 아쉬운데요. 뭐 상점을 털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 게임 궁극적인 목적이 탈출 비슷한 겁니다.
할아버지를 거미줄로 유인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오세요. 할아버지 반응 속도가 매우 인정사정 없기 때문에 땅에 닿자마자 저럴 때 샷건을 갈기면서 올 텐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세요? 오세요. 거미줄 걸리시고요. 폭탄이 없는데 큰일 났다. 괜히 썼네. 어디로 가야 돼? 데스팩이 있으니까 할아버지 무시하면 됩니다. 영감팽이는 무시하세요. 너무 흥분했군요. 다시 한번 됩니다. 너무 피를 잔뜩 까였어. 젠장을 어우 위험했다. 돌에 내가 죽을 뻔했어. 너무 빨리 했어요. 성급하게 했어. 천천히 하면 돼. 제트팩 좋았는데 너무 데미지 많이 입었어. 폭이 너무 부족했어요. 폭이 안 나오네. 다른 템은 많이 나왔는데 폭탄이 안 나왔어. 두두두두두두두 괜찮아요. 너무 스피드하게 달렸어. 괜찮아. 게이 한번 구하면 돼요. 게이 한번 구하죠. 들어가 게이. 옆쪽 가게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 뚫어줍니다. 돈은 많으면 있어서 좋아요. 몇 시까지 갈까? 20분 됐네. 20분 됩니다. 20분 응원 부탁드리세요. 화살은 나갔고 왼쪽에 뭐가 있나 확인해 봅니다. 열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없네요. 와 트리플 킬 좋았어. 위험해. 머리 조심해야 돼. 이때도 잘 확인해주고요. 죽어. 더블 킬 상점인데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트팩이요. 돈을 벌어볼까? 안돼. 털자 그냥. 다다다 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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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우. 위험했다 할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제트팩이 계속 나와. 털기 싫은데 너무하잖아 제트팩. 나집 방고 상자만한테 폭탄 좀 줘. 폭탄 좀. 폭탄 굿. 돈 모을 필요가 없잖아. 게이까지. 기분 나쁘니까 한 대 때려주고요. 내려갑니다. 돈 먹을 필요 없는데. 사건. 들어가. 얼음총인가? 개인적으로 샷건보다 얼음총이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얼음총으로 가겠습니다. 아니야 샷건이 더 나아. 샷건이 더 나아. 얼음총이 사거리가 좀 짧아요. 한 방이긴 한데 사거리가 너무 낮아. 샷건이 나. 데일리가 좀 약한데 사거리가 기니까 샷건은 턱합니다.
제트팩 좋아요. 라이프 4. 그래서 아쉬운 점은 상점 아저씨랑 전쟁을 한다는 거. 아니 제트팩이 계속 나와. 오늘 이거 금방 깨긴 했는데. 제가 지옥을 한 번도 한 번밖에 안 가봐가지고 과연 깰 수 있을지. 일단은 맵의 위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인가요? 이 모아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모아일을 이용하면 맵의 지형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돌을 아래로 보내면은 맵이 좀 편하게 바뀌어요. 상점 안에서 못 팔고 있나? 구메랑 스파이크 팔만한데? 돈은 필요 없고. 아침반 또 나오네. 필요 없는데. 아 상점 할아버지 많지 여기. 어차피 저기 왼쪽에 있는 할아버지는 못 나옵니다. 조심할 거는 여기 아래에 있는 할아버지. 죽으세요. 밀어서 죽이지. 쉬. 올라오네? 올라오네, 할아버지. 스파이크 신발이랑 목숨이랑 교환하기는 좀 너무. 아니 여기를 왜 올라와? 와우! 아니 어떻게 올라왔지? 못 올라오는데 원래? 아니 영감들이 미쳤어. 어? 절로 갔다. 멍청이들. 멍청이들 안녕. 할배들 왜 이렇게 세냐. 재단 열쇠 풍월형 백수님 뵙상계 생각 감사합니다. 풍월형님 왜 백수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지. 아 근데 거미 그 점착폭탄이 있어야 돼. 점착폭탄 제가 강키센세냐고요? 아닙니다. 저 다른 사람이에요. 배워보셨습니까? 열쇠는 위쪽에 있었어. 폭탄 하나 사용해야 되나? 폭탄 하나 사용해야 됩니다. 전자폭탄이 없기 때문에 위쪽에서 뚫어주도록 하죠. 재물 가야죠. 한 가지 재밌는 사실 보여드릴까요? 아 맞다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인질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질을 구해야지 이게 안 깔릴 수도 있어요. 깔릴 수 있기 때문에 인질이 낙사 조심하고 얘를 구해서 재물을 바치겠습니다. 제발 해골성배 한 번만 나와라. 해골성배 장갑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물로 바칠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아마 제물로 바치면은 황금 원숭이가 나올 거예요. 제물이 안 되네. 돈을 줍니다. 금덩이를 줘요. 별거는 없고요. 상자를 찾는 게 이제 급선무입니다. 열쇠 위치 나왔고요. 열쇠 위치. 돈을 줍니다. 신기하죠? 황금똥을 싸요. 상자 위치만 찾으면 되는데 할아버지가 한 명 더 풀렸네. 매우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습니다. 과연 저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어우씨 위험했다. 할아버지들이 저기 두 명이 안쪽에 있습니다. 매우 무섭죠. 폭탄 두 개를 이용해서 할아버지들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홀리 쉣. 지저스. 유령을 유인해가지고요. 안되겠네요. 피지컬을 이용해야 됩니다. 피지컬. 폭탄은 없어요. 핫. 밟고 들어가! 폭탄 다 썼는데 큰일 났다.
폭탄을 어떻게 구하죠? 폭탄이 없으면 지옥맵을 못 간답니다. 큰일 났어요. 아니면 폭탄 두꺼비를 이용해서 폭탄이다. 나오세요 영감님. 영감님 나오세요. 거기 있으면 못 죽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걸? 폭탄 무조건 털어야 되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보이면요 상당히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한 가지 눈치채신 게 있나요? 할아버지들이 삼각형을 그리면서 이동합니다. 즉 여기 위쪽에만 씁니다. 여기 위쪽에만 잘 보세요. 여기 위쪽에만은 총을 써요. 아래쪽엔 쏘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래로 와서 쎄 때려도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멍청한 할아버지들. 원운동입니다. 원운동. 참 쉽죠? 근데 아, 한 가지 착각한 게 할아버지들이 저를 확인하면 위치를 바뀌네요. 제가 총을 한 번만 늦게 쐈으면은 제가 잡혔습니다. 총을 한 발이라도 늦게 쐈으면 내가 잡혔어. 용기 있게 쏴는 게 중요해요. 비밀맵이 없나 있나 없나 깨끗이 끝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도 놓쳐가지고 굉장히 빡쳤어요. 이맵엔 없는 것 같네요. 라이프 3이면은 충분하고요. 비밀의 재단, 희생의 재단은 없고 여성분 한 명 있는데요. 전차폭탄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전차폭탄이 내가 아니야. 전차폭탄 구하고 싶은데. 전차폭탄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게임이. 여기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말이죠. 전차폭탄을 구하는 게 가장 좋아요. 폭탄 숫자가 좀 너무 적긴 한데. 어? 이 근처다. 아무튼 2번 맵에 있습니다. 아니 개구리 새끼 죽어 죽어. 여기니? 아니네? 여기구나. 좋았어. 원. 일단 들어가기 전에 파밍할 게 있나 확인해봅니다. 마구 들어가면 안 돼요. 폭탄이나 여성분. 여성분은 뭐 구할 필요 없지만. 여성분 한번 구할까? 구하죠 뭐. 라이프 혹시 모르니까 이게 저를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샷건을 가지고. 아 긴장되는데요. 금방 화장실 갔다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우 위험하거든요. 금방 화장실 갔다 올게요. 소변 좀. 손 씻고 왔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바로 갑시다. 여기서 전쟁이에. 전쟁. 와우! 위험했어. 아, 깜빡하고 있었는데 밑에 구멍을 안 뚫어놨어요. 피지 컬러 살아났습니다. 깜빡하고 있었어. 구멍이 안 파져 있었지. 아래치기!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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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왕개구리 점착폭탄 주는 애는 아니구나. 아유 더러워. 더러운 개구리들 죽어. 스프링 장갑. 퐁. 퐁. 죽으세요 제발 영감님. 죽었네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됩니다. 아래쪽도 영감님이 계시거든요. 앵커부터 일단 짓고. 아우 더러워 영감들. 네, 폭탄이 있는데요. 폭탄을 챙겨줘야겠죠. 한번 더. 욕심내다가 죽을 수 있는데 상당히 조심해줍니다. 최대한 욕심을 내면 안돼요. 폭탄은 총 저기 24개. 죽으세요 영감님. 죽으세요. 죽어. 좋았어. 점착폭탄까지 겟쥬. 폭탄의 제트팩. 아 깜짝이야 폭탄 두꺼비. 폭탄 두꺼비 일로 오렴. 이 폭탄 두꺼비는 폭탄 대용입니다. 아 그냥 버려 무섭다. 이용하려고 했는데. 하나 둘 셋. 좋았어.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데 보시면 레펠 타고 도둑들이 이동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걸 해보겠습니다. 안전하게 보물을 챙기고 도망가는 거지. 이렇게. 나 밑에는 영감 밭인데요. 아 일로 굳이 갈 필요가 없네요. 영감들을 피해서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굳이 정면 승부할 필요 없습니다. 저 제트팩이니까. 제트팩이니까요. 굿! 템은 풀템입니다. 라이프는 3. 뭔가 영감탱이가 보인 것 같았는데. 점착폭탄의 풀템이에요. 웬만하면은 뭐 거의 다 깼죠. 영감탱이 죽었고. 다음에 여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상자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미쳐봐야 본전이지. 곧 폭탄. 돈은 뭐 필요 없지만. 오늘 풍아저씨, 아니 풍형, 풍형이 방종해가지고 갈 곳을 좀 잃으셨나봐요. 추천이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멍멍이 데리고 가고. 저 밥 아저씨가 생각났어. 밥 아저씨 아시죠 여러분들. 참 쉽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생각나서 갑자기. 희생의 재단 같은 건 없네요. 파밍 혹시 할 거 확인해줄게. 좋습니다. 무난히 깨주면 돼요. 이제 모아이 가가지고 여기까지는 뭐 되게 쉽네요. 모아이, 모아이를 무조건 가야 됩니다. 맘모스 죽여주고. 맘모스 저기 아이스볼트 조심하세요. 한방입니다. 아이스볼트 맘모스한테 걸리면 한방입니다. 조심하세요. 체력은 더 이상 회복할 필요 없습니다. 희생의 재단 찾으면 딱 좋긴 한데. 해골 성배 먹고 싶은데 재단이 안 보입니다. 재단. 여기도 벌레 맵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모아이 못 갈까봐 벌레 맵은 안 갈게요. 모아이가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스펠런키 좀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기서 벌레 맵을 가면은 1-4로 가요? 하, 주니어 까까가님 통금 맹아리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통큰 뱅가에빈 통큰 귀삐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최단 시간으로 깨보겠습니다. 땡큐. 아예 넘어가요? 여기서 그 벌레맵 가면은 몇 다시 몇으로 가신지 혹시 아시나요? 아까 부금이요? 비룡 노래입니다. 비룡.
어떻게 하죠? 멍멍이를 벌레, 멍멍이 데리고 벌레 맥 가면은 몇 다시 몇으로 얼음 끝으로 가? 그럼 안 되겠네. 모아이 안 가, 못 가네요, 그러면. 꿈맵으로 가나 보구나. 아, 무조건 사러. 안녕, 아저씨. 나 여기 숨어 있어야지. 기분 나쁠 수 있다고요? 저요? 근데 풍월량님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거 보다가 풍월량 끼고 보고 뭐 보니까 안 걸린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상당히 잘하시는 거예요. 어제 보시면 알 겁니다. 아니면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모아이 어디 있지? 영감탱이 일단 어그로 끌리고요. 떨어지겠죠 그럼? 안 떨어지면 뭐 공속 이용해서 그냥 바로 들어가줍니다. 공속도 텀을 이용해서. 모아이 없었죠? 직접 해봐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서 그래. 전 이거 처음이 아니에요. 한두 판 했습니다. 한두 판 아니고 한 많이 했어요. 폭탄 있네요. 내려가세요 아저씨. 영감탱이 내려가세요. 그다음 저는 무서우니까 벽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꺼내드려야겠네 아저씨를. 이러면 꺼내 나오겠죠? 모아이네. 모아이 발견. 폭탄 40몇 개면 충분해요. 파밍할 거 있나 확인해봅니다. 어차피 여기서 아무렇게나 죽어도 되죠 여러분. 아무렇게나 죽어도 되나요? 아니면 모아이 근처에서 죽어야 돼요? 모아이 위에서 죽어야 돼? 그럼 여기서 죽죠. 이거 샷건을 아래쪽에 뭐 배치 못하네. 이거 하면 모아이 터져요? 아니다 모아이 터질 가능성도 있어. 혹시 몰라. 여기서 죽습니다 그냥. 아, 걔 집에 넣고 할 거라. 아, 깜빡했다. 깨알 TV였는데. 샷건. 아, 절대 안 터져요? 아래쪽 그럼 구멍 뚫어가지고 뭐 못 도망가나? 폭탄이 있는데, 영감님은 일단 꼬득입니다. 나의 폭탄을 딱 붙여줍니다. 그러면 영감이 나가겠죠? 죽었네요, 그냥. 나가려고 길 만들어줬는데 불쌍한 영감 아저씨 사건을 훔칩니다. 파밍 해주고요. 영감님이 없네요. 파밍할 거 없나? 여러분들 죄송한데 게임은 재능이에요. 죄송합니다. 무난하게 깨겠는데? 폭탄 40몇 개. 나소스가 무조건 더러운 눈알 맵이 있습니다. 바로 없애주고요. 희생의 재단. 그 다음에 여기는 아 레넥토. 레넥토는 죽지가 않아요. 나소스 봤는데요. 나소스는 그냥 폭탄 두 개 붙여주면 죽습니다. 죽어 영감탱이. 아이 늙은 나소스야. 나소스를 바로 죽여주고요. 희생의 재단은 쓰기 어렵네요.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영감탱이나 그런 거 죽여가지고 가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져 눈깔. 악어도 조심하세요. 악어는 절대 데미지를 안 입습니다. 매우 더러운 놈이죠. 시체를 받쳐가지고
스트링에 대한 안을 좀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제가 노리는 건 저 독수리의 시체죠. 폭탄 여유가 좀 있으니까 폭탄을 조금만 써주면서, 아 폭탄 쓸 필요가 없잖아! 샷건을 쓰면 됩니다. 깜빡했네요. 독수리 시체를 받칩니다. 재물의 재단을 잘 이용해줘야 돼요. 눈알 조심하고, 눈알. 눈알을 먼저 여기서 유인! 아니 이런 개같은 죽어 그냥. 이 무기는 좀 위험한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를 공격하진 않는데, 아 저 악어가 저한테 달려들면은 제가 죽습니다. 악어 때문에 못 써요. 저기 마침 할아버지가 있군요. 할아버지를 제물로 바쳐서 가겠습니다. 가라 사이오닉 스톰. 할아버지를 죽여서 제물에 바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주면 죽 때 되지 않았니? 안 주네? 왜 템을 안 주죠? 멍멍이 같은. 조심해야 됩니다. 저런 거 조심해야 돼. 그냥 가겠습니다. 시체는 더 이상 판매할 게 없네요. 다음 맵으로 고고씨. 살아있는 것만 공격하는데요. 이 스테이프는요. 저는 아 이런 개 같은. 하지만 이런 어려운 곳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맵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파밍 욕심내서 죽는 거 아니겠죠? 무섭다. 들어가자. 17점 살아있는 3점. 럭키맨. 어! 아 위험했다. 무슨 짓을 할 뻔했어. 여기까지면 바로 원트에 오네요. 원트는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팀킬 좋고. 여기 있네요. 일단 드래곤 플라이를 없애줍니다. 일로 와 빨리 빨리 와. 컴온. 너의 공격은 너무 느리단 말이다. 밟아서 죽이고. 드래곤 플라이 한 마리 더 유인합니다. 방? 밟으면 한 방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아 흑하나우스가 나옵니다. 흑하나우스. 흑하나우스 이렇게 폭탄만 잘 유지하면 쉽게 깰 수 있는데요. 폭탄 두 방이면 죽습니다. 본체와 마찬가지죠. 일단은 이걸 먹고요. 여기서 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딱 하면 바로 죽습니다. 잘 가라 멍청한 라서스야. 참 쉽죠. 그리고 다음 맵을 가줍니다.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샷건을 가져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샷건을 안 챙기더라도 어차피 지옥맥 가도 영감탱이가 쫓아오기 때문에 한방 원턴 원킬이죠. 왜 안 죽어 영감탱이. 연상에 붙였습니다. 넌 이미 죽어있어. 넌 이미 죽어있다고 영감탱이. 샷건을 잘 가져가 줍니다. 좋았어. 보스맵이네요. 시청자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옥맵 바로 한 번에 깨보겠습니다. 원트라임 안에 제가 깨볼게요. 대충 기본적인 특성은 다 파악했습니다. 지옥맵의 특성은 말이죠. 죽어 이 특수리야. 일단은 위쪽에서 파밍을 좀 해줍니다. 제가 좀 부족하고 라이프밖에 없어요. 라이프를 어떻게 채우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날씨가 막내님 꿀 1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뒤에 폭탄 곳. 아, 이렇게 상자가 없냐? 폭탄이 별로 없는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 이 맵은요, 폭탄이 없어도 깰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 한번 보면 너무 귀찮으니까, 아, 안 쓰도록 할게요. 일단 샷건을 보스 머리 위에다 두겠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여기 매달려 있으면은 보스가 알아서 깹니다. 참 쉽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보스가 또 몬스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옥 맵을 찾아주고요. 귀에 매달려 있으면 알아서 부실 수 있습니다. 일단 보스를 구석으로 작업을 구석으로 옮긴 다음에 공구리 작업을 쳐야겠죠. 아, 머리에 뿔 달려있으면 서큐버스라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보스야 움직이지마. 폭탄은 별로 없어도 됩니다. 아야, 아직 오지 말라고 임마. 일단 옆쪽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아야야야, 일로와 일로와. 아까 12연승까지 했습니다. 11연승이었나? 아무튼 다음에 구석에서 마저 공구리를 칩니다. 공구리. 좋았어. 퍼펙트 플랜. 이 정도 뚫어 놓으면은 제 아무리 보스를 해도 떨어지게 됩니다. 한 방에. 그 다음에 저는 그 보스를 밟고 클리어하면 되는 거죠. 딱 여기야. 좋았어.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안전하게 좀 뚫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약간의 계산 미스가 나더라도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미스 나는 일이 없습니다. 가자. 지옥맵으로 말이야. 첫 번째 지옥맵 도전 갑니다. 한 시간 만에 가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참 쉽죠. 지옥맵 가기 깨기도 쉬울 것 같은데.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전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죽어버렸지만 서큐버스만 아니었어도 좋았을 텐데 말이야. 저는 이런 어려운 게임이 상당히 좋나봐요. 저 게이 아무리 봐도 변신한 건가? 잘 모르겠네. 나침판이 있기 때문에 영감탱이 아직도 여기 있어. 재수 없으니까 저 면상에 붙입니다. 잠시만요. 전화 온 게 아니구나. 딱 봐도 여기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딱 봐도 죽을 것 같아. 잘못하면은 그럼 폭탄을 안전하게 씁니다. 폭탄을. 둘 다 게이. 게이 뿔 달렸다며. 뿔이 안 달려 있잖아. 뿔이 안 달려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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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영감탱이 면상에 딱 붙여줍니다. 아디오스 영감탱이. 두 명의 게이. 진짜 둘 중 하나 뭐가 진짜일까요? 뭐가 진짜일까요 여러분들? 둘 다 가짜 같은데? 뭐가 진짜일까요? 왼쪽에 입에 있어? 입에? 유령 나올 때 들어가면 되니까. 아, 그냥 갈까요? 하나 구하고 싶은데. 파밍할 건 없지? 그냥 버립니다. 게이 필요 없어. 너무 헷갈린다. 뭐야 이거. 게이를 한 번씩 때려봐야겠어. 총으로 쏘든가. 알아볼 수가 없다. 뿔이 달려있다면서요. 뿔이 안 달려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뿔이 안 달려있어. 죽어 임마. 저 여자. 저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냥 버립니다. 매우 위험해. 내가 한번 대해봤거든요. 여자한테 한번 대이면은 다시 건드려도 안 봐. 그게 봐봐, 여기도 있잖아. 뭐가 진짜야. 나 폭탄 써서 갑니다. 이벤트는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깨기 때문에.
무조건 최단 시간으로 사람들이 할 거라서. 어느 게 진짜 여성인지 알 수가 없어. 너무 똑같은데? 어떻게 알아보지? 식별법이 있긴 할 텐데. 근데 굳이 뭐 체력 어차피 달 일 없습니다, 제가. 그냥 체력바가. 아니, 왜 이렇게 활기차, 이거. 간단하게 가죠. 피지컬로 한번 밟고 들어가면 됩니다. 참 쉽죠? 한번 밟고 들어가면 됩니다. 염라대왕까지 금방 가겠습니다. 원트라이 할 것 같은데요? 염라대왕 제가 어떻게 깰 줄 몰라요. 야, 시작하자마자 이거 바로 깨겠다. 저 여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써보면 알지! 아, 서큐버스였습니다. 한 대 써보면 알지. 진짜면은 뭐 시체가 남겠고, 서큐버스면 증발하겠고. 저거는 진짜 여성이죠. 하지만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와, 아따, 위험했다. 가시 찔려 죽을 뻔했어. 허무하게 죽으면 안 되지. 사건 반동 조심하고요. 맵이 딱 봐도 거지 같은데 폭탄 씁니다. 너무 맵이 너무 좁아. 죽을 가능성이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갑니다. 매달려주면서 맵을 확인해주고. 영감탱이 죽어있네요. 밟으면 죽겠죠? 바로 염라대왕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지옥의 최종 보스, 지옥의 왕 염라대왕입니다. 양옆에서 아까 보스가 덮치던데. 근데 어떻게 잡죠 이거? 면상 공격하면 되나요? 한번 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깨야 돼요 이거? 야, 폭탄이.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때릴 때마다 위에서 뭔가 떨어지는구나. 오케이. 죽어. 어떻게 알겠습니다. 칠 때마다 몬스터들이 소환하는 그런 방식이군요. 사건은 필요 없습니다. 핫! 폭탄 러시! 와! 이런 거였어. 오케이, 알았어. 공격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공격 리듬 1.5. 핫! 공격 패턴은 강약, 중강약. 어? 뭐야? 머리통이 날아다닌다. 뭐지 이건? 핫! 어? 뭐야! 어! 어? 죽었네요. 참 쉽군요. 이게 바로 보스란 말인가? 너무 쉬운데요? 나간 지 1시간도 안 걸려서 클리어합니다. 에이스 컴플리트. 아... 지금 시간은 59분 39초입니다. 한 시간 더 내서 켠왕 마무리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쉬운데요? 너무 시끄러운데 지옥. 참 쉽죠? 예상 외로 너무 쉬웠어요.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한 시간 만에 지옥 성김의 왕까지 깼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너무 허무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염라대왕이 이 정도밖에 안 돼?